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29번째로 OECD 회원국에 가입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DAC 가입은 선진 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또 DAC 회원국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자랑스러운 선진 국민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을 0.25%로 올릴 계획이다. 여기서 ODA, 즉 공적 개발 원조란 한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 ODA 사업은 주로 외교통상부의 코이카를 통해 진행됐으나 2012년 4월부터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개발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국제협력 선도대학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과 교육 역량, 시스템, 자원, 지식과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형 발전 모델의 공유 및 확산 사업이다. 2012년 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부산교육대학은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의 교사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초등학교 교수법과 교육자료, 노하우 등을 아다마 시티 지역, 나아가 에티오피아 및 아프리카 전역에 공유 및 확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산교육대학에서 개발한 수학 및 과학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에티오피아 초등교사들의 교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2015년 4월까지 총 4년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선진국의 ODA 교육 사업은 자국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에도 교육 사업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부산교육대학 ODA 사업팀은 기획 단계부터 교육의 현지화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사업을 준비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2013년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초등학교 수학 및 과학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ODA 위원들이 직접 에티오피아 아다마 시티 현지를 방문해 에티오피아 ODA 위원들과 함께 현지 교사를 위한 교사 연수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먼저 국내 ODA 위원들은 도착하자마자 교사교육센터 내에 필요한 간판을 현관 입구에 부착했다. 뿐만 아니라 연수 관련 기자재 상황들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 및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연수에 필요한 교재의 현지화를 위해 출판 시 암하리거로의 번역과 동영상 제작 계획은 현지 교사들에게 매우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았다. 에티오피아는 영어가 공용어이긴 하지만 현지 교사들 중 상당수가 영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의 화질이나 음질이 미흡하더라도 그들은 그런 동영상 자체를 수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현지 방문 시 한국 ODA 위원들의 수학 및 과학 시범 수업도 현장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또 교수 학습 자료 및 기자재를 활용한 활동형 수업을 통해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했다. 연수 후 매일 저녁 두 국가 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기초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한국의 교육 모델 공유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기초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다. ODA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과부 직원인 모하마드 씨가 UN 묘지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를 만나 우리의 가슴과 눈시울을 뜨겁게 하기도 했었다. 또 에티오피아 ODA 위원들이 방한했을 때 알레무 교수는 한국에서 매일 매시간이 새롭다고 말했다. 그들은 한국이 6.25 전쟁 때 자기들 국가의 도움을 받은 이후 현재와 같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것은 교육과 경제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 역시 한국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육 모델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한국과 같은 국가 위상을 갖고 싶다고 했다. 이제 에티오피아 교사교육 ODA 사업 4년 계획 중 1차 년도가 진행됐다.
현재 에티오피아 아다마시티의 두 개 초등학교 교사들의 집중연수를 시작으로 2000년도는 아다마시티 지역 전체 초등학교, 3000년도는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 지역을, 4000년도인 2015년에는 에티오피아 전역으로 한국의 기초교육 모델이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아프리카 교육 발전의 혁신적 모델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ODA 사업은 교육 나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나눔에 함께한 분들이 많다.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마무리하면서도 나눔은 행복하며 힘이 되고 축복이 됨을 체감한다. 오히려 저희들이 얻은 게 더 많은 시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새로운 경험들, 못 보던 것들 많이 경험해봐서 매우 좋았고요. 에티오피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